아이야들아. 그건 있는 것 같아. 상대가 만약에 푸텍이 높으면 내가 데미지를 자주 넣으면 자주 넣을수록 손해야. 그치? 방어력 적용을 계속 받으니까. 한 방으로 저걸 죽이는 게 제일 좋은데. 내 데미지를 올리는 건 4명을 올려야 되지만, 적의 푸텍 감소는 한 명만 하면 되니까. 뭐, 그렇게 따지면 사실 이득이긴 한데. 참 오묘해, 저게. 개살사장. 개살맨. 뭐가 더 이득인지 모르겠네. 푸텍을 감소시킨다. 푸텍을 감소시키면. 우후. 다음 턴 3만인가? 6데미지네? 스트레스 관리해줬어야 되는데. 어우, 굿굿. 잘했다. 여기 애들이 약한 건지, 풀닭이 좋은 건지, 잘 모르겠다. 딱히 좋은 것 같기도 하고. 셔플은 필요 없는 것 같고요. 아, 노상강도를 칼질을 좀 쓸까? 피스톨샷이 너무 안 좋은 것 같아. 칼질 좀 쓸까요, 진짜? 저거 버클 버리고. 이 버클이 진짜 좋긴 좋은데. 어차피 그레이프샷은 쓰레기고, 피스톨샷도 사실 쓰레기란 말이야. 이걸 쓰는 의미가 없네, 생각해보니까. 버클을 버려야겠다. 버클을 버리고 아예 밀리 스타일로 가도 될것 같아. 왠지 밀리 스타일은 데미지 감소 없고 나름 다 클린하니까. 오픈 베인이나 아니면, 아 근데 크리가 너무 낮아. 이건 크리가 12%인데 뭐 맨날 포인트 블랭크 뒤에 가가지고 짤짤이만 칠 수도 없고. 바꿔줘야 될것 같은데. 하이웨이맨 노상강도. 포인트! 블랭크! 빵야! 예. 아야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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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역시 이러면 이게 할 게 없어. 이게 문제야. 하면 잡고 시작하는 건 좋은데. 관리는 참 잘 되는 편이에요. 듀얼리스트 근데 데미지 안 들어가요. 아니야 근데 그거는 필요할 것 같다. 그치? 그레이프샷 쓸 바에는 그냥 데미지는 좀 덜 들어가더라도 많이 덜 들어가긴 하겠지만 이것 때문에 앞으로 나갔다가 포블로 빠지는 식으로 그렇네요. 그건 생각해봐야겠어. 아 생각해보는 게 아니라 무조건 넣어야 돼. 그레이프샷 버리자. 그레이프샷 버리는 아니? 아이템이? 아니 이런 아이템이 이렇게 많이 나오시면 안 되는데. 음식은 버리고 시트린 먹을까? As the light gains purchase,
그, 아니 아 위치를 안 바꿨다. 어라? 큰일났다 이거 큰일났다. 스트레스 쌓을 순 없지. 뒤로 밀려라. 그렇지. 쭉 밀려 쭉 밀려. 나이스 잘했다. 고마워 개살. 개살이가 은근히 우리 팀이야. 아, 저게 있지만 아주 좋은 녀석입니다. 믿을만한 녀석이야. 아 이거 언제 잡냐. 저거 풀다 독 중첩해서 잡아야 돼. 밀리면 안 돼. 아 잘 뭐야 잘 됐는데. 어 잘했네. 여기서 한번 캠핑 한번 해야겠다. 캠핑 한번 하고 마지막 전투까지 일단 가는 쪽으로. 핀치. 어이구 아픈 걸렸네. 개살이 넘나 좋은 것. 왜 쟤만 때리는지 모르겠다. 차! 야, 저 자리 안 좋은 거 같아. 아, 여태껏 크리 한 번도 안 뜨다가 트래킹 샷 할 때네. 끝이야? 뭐야? 아, 뭐 했다고 벌써 끝나? 진짜 빨리 끝나네. 이거 언락돼 있는 건 삽 못 쓰지 않아요? 쓸 수 있나? 언락? 삽이나 열쇠 못 쓰지 않아? 쓰던가. 이차 먹었다. 아이씨. 아니야 근데 이거 여기다가 쓰면은 딜 잘 들어가요. 프텍이 높긴 한데 이거는 위치를 아니다. 근데 뭐 어차피 얘 빨리 잡아야 되니까. 챔블러 잡을 수 있냐고요? 이 조합으로? 안 될 것 같은데.
어림도 없을 것 같은데. 방패 12개 버리라고? 땡큐. 나이스 크리티컬. 아, 광견병 걸렸어. 야, 플레이그 닥터인데 어떻게 병균을 이렇게 잘 걸리니? 아후, 야, 데미지 좀, 데미지 좀 어떻게 안 되냐? 어? 데미지 이렇게 쥐꼬리만큼 들어가. 야야야야야 스트레스 많이 쌓인다. 크리티컬 한번! 크리좀 띄우지. 메디신 전체 힐. 엑스컴2나 디비전 방송할 거냐고요? 글쎄요. 야 뭐야 이거 썬링 하나? 쉼블로 안 될 것 같은데. 의외로 가능할 것 같기도 하고. 이 조합이 의외로 가능할 수도 있어. 3열 4열은 이제 권총재비한테 맡기고.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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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하는 게 낫겠다. 아니야, 노딜 조합은 아닌 게 저거 쉔블러가 블라이트 저항이 낮단 말이야. 풀닥도 충분히 딜 잘 잘릴 수 있어요. 오히려 이게 이 파티가 지금 잡기 좋은데 이제 상황이 조금 안 좋아. 스트레스가 뭐 관리할 겸. 아 위치 고기들이 아이템이 무슨 말이야 여기? 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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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야. 아 시체가 안 남는구나. 쇼크. 충격 쇼크. 어우 야야야 거기다가 그 데미지를 박으면 안되지. 필요할 때 못 맞춘다니까. 전기냉채? 전기냉채가 또? 파티 힐 천골. 음식 버릴 순 없고요. 허브를 버리자니 붕대가 오히려 쓸모가 있을 수 있겠다. 저게 뭐였죠? 아, 룸 배틀? 아우 허브 또야? 허브 앞에? 어차피 두 개라면 안 하는 게 나았어. 잘됐어. 허브 안 하길 잘했다. 아니, 허브 버리기 잘했다. 이 게임에 만화까지. 아우 진짜 필요할 때 크립 안 떠주네. 아 어떻게
적 힐보다 데미지가 떨어질 수가 있지? 저 포도는 쉴 거야. 아이고. 크리가 두 번 뜨면은 스트레스도 두 번 풀려야 되는 건데. 그죠? 데미지가 조금씩 다 모자르긴 한데. 아, 25만 개 넘었나요? 딜 잘 나왔네. 정확히 뭘로 공격하는 거야? 심장마비로 날 죽이겠다는 계획이다. 뭐랄까 대단하다. 어이구 맞고 죽으셨네. 골드가 또 나왔는데 지금 맵이 두 개 남았단 말이죠. 음식 왠지 필요 없을 것 같은데. 근데 버리면 또 뭐 배고프다 그럴 텐데. 아니 안 그럴 것 같아. 배가 그렇게 빨리 고플 리가 없어. 여태까지 안 고팠는데 갑자기 고프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 아 위치 마지막 맵이다. 후후후후후후. 아 허브 진짜 다 건들 걸 그랬나? 아! 아 진짜 게임이 하. 와 진짜 그지 같다. 이거 뭐야? 아니 다 왔잖아. 한 칸 남겨놨는데. 와 진짜 이거 아 할 말이 없다. 할 말이 없어 진짜. 할 말이 뭐라고 해야 돼 이거. 아 딜 좀 아 딜 좀 진짜. 순간 어이가 없다. 어이가 없어. 이게 내가 봤을 때 게임이 인식을 하는 것 같아. 어? 얘 음식 없어? 감히 네가 건방지게 음식을 버려? 당해봐라 막. 딱 봐도 그런 것 같죠. 예. 100%야 이거. 100%야. 예. 그럴 수밖에 없어 이거는. 아 멘탈 터지고요. 이거 끝나고 나면은 1군 다 요양 들어가야겠다. 야 하지마 야 하지마. 84. 아 진짜. 조합이 안 좋은 것 같아. 잠깐만. 좋아. 아 근데 얘 이미 독 걸려서 쟤 죽을 텐데. 아쉽다.
아, 성수 아니지. 두둥. At last, wholesome marine life can flourish. If indeed there is such a thing. 문문문서. 야, 5만 원 벌었다. 이렇게 못 가네. 다 향 피우고 들어갔어. 향 피우고 다 들어갔어. 자. 어, 마지막 그거 나왔네요. 음흠. 힐 리시브. 살덩이 갈까? 살덩이 갈 때가 된 것 같다. 살덩이 갈 때가 된 것 같다. 가자. 때가 왔다. 응징을 하러 갈 때가 왔다. 일단 베베리온, 베베리온에다가 베베리온 중보병을 4열에 비도녀 안정적인 딜링 비도녀 그리고 성녀와 중보병 에 매턴 바뀌는 거 개장수 지금 없어. 개장수 안 데려간다. 아, 체력 중요할 것 같아. 저 대갈통은 은근히 위험할 수가 있어. 성녀가 2열에 있는 게 낫지 않나? 이렇게. 근데 그 파티를 밖에 못하지. 제가 봤을 때 성녀가 딜을 깍은 안 나올 것 같아요. 성녀를 3열에 둡시다. 그리고 힐템 두 개.
전 회피로 다 회피할 거예요. 네. 회피로 회피하고. 근데 4열에서 메네남즈가 제대로 역할을 해줘야 할 텐데. 가드가 좀 잘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아, 저걸 쓰기 때문에 제 4열에 배치를 하는 건데. 이게 좋은지 나쁜지는 잘 모르겠는데 저번에 써보니까 상당히 괜찮더라고요. 의외로 원래는 사실 중보병이 앞에 가는 게 좋긴 좋은데 딱 가드가 있으니까 한 명 보호해줄 수 있고 얘 같은 경우에 또 자체 힐이 있으니까 물론 보스만 가서는 이거 if 블리드로 바꿔야겠죠. 그래도 이게 딜을 줄 수 있으니까 블리드 좀 스킬 쓰고 비도녀의 플래싱 대거도 나름 쏠쏠할 것 같고 아, 근데 풀닭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아, 그 데미지가. 데미지가 그게 걸리기만 하면 쏠쏠한데. 이제 이 조합에서 어떻게 하지, 근데 그럼. 성렬을 2열로 가고 3열에다 풀닭을 넣을 수도 있어. 그게 나으려나? 성녀가 2열로 가고. 아니야, 초지일관 해보자. 해보고 뭐가 문제인지 안 다음에 다시 또 도전할 수 있으니까. 여기 애들이 출혈을 걸던가? 이렇게 출혈 거는 놈 있지 않나? 상수 6개 들고 가자. 일단 4열에 있는 저 촉수도 아프고 앞에 저 제가 말했던 두더지야 이게 뭐야 이거 머리 저것도 진짜 아픈데 아 얘가 제일 빡센 것 같아. 마녀도 오. I can describe an incoherent jumble of organ sinew. 맵은 좋아. 맵은 좋아. 맵은 상당히 괜찮아. 니무 스펀지바. 맵은 무조건 여기에 무조건 여기 100%. 네 칸이잖아. 다른 데는 세 칸 아니면 두 칸, 한 칸이기 때문에 예. 무조건 가장 멀리 있어요. 예, 보스는 가장 먼 곳에 있습니다. 아, 짜증. 푸텍 효과가 있네. 기본 닷지하고 푸텍이 지금 저기니까. 지금 얘 온가드가 제가 내가 달아놨거든? 그러니까 첫 턴에 스피드가 9야. 이 살덩이하고 장기전 갈 겁니다. 에. 단기적, 이게, 순식간에 녹이는 조합은 아니고, 회피를 이용해서 최대한 버티는 조합이에요. 물론 그것도 운 나쁘면 그냥 죽는 거지만. 얘 온가드인데 왜 이렇게 스피드가 느리지? 맞지. 어우, 스피드 진짜 빠르네.